얼마 전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첫 방문지는 옛날 카시 왕국의 수도이자 동시에 힌두교의 최대 성지라고 하는 바라나시였는데요. 그곳에는 그 유명한 갱지스강이 있습니다. 갱지스는 영어식 발음으로 인도인들은 갱지스를 보통 강가라고 부릅니다. 강가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의 작은 마을인 강구뚜리로 총 길이는 2,500km입니다. 그 긴 거리를 흘러흘러 내려오는 갱지스 강변의 도시 중에 바라나시가 특별히 신성시되는 이유는 힌두교 최고의 경전인 리그베다에 언급된 신성한 도시라는 점과 강가 일대가 인도 고대 국가 성립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라나시의 특별함이 신화와 연결되어 인도의 3대 신이라고 부르는 시바, 비슈누, 그리고 브라흐마, 그 중에서도 시바 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인도인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천상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지상의 강 갱지스. 말로만 듣던 갱지스강 화장터입니다. 일몰과 일출에 맞추어 두 번 찾았던 갱지스강 화장터에서는 밤에도 새벽에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갱지스강에 뿌려지기를 소망하는 멀리서 오는 신도들을 위한 숙소도 주변에 많이 있으며 이러한 건물들 외에도 불을 크게 축적한 지방의 군주 가문이나 유력 거세가들에 의해 지어진 화려한 저택들도 강가변의 별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층계 형태의 가트가 바로 그 강가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물 앞둔 이들에게 바라나시에서 화장되는 것은 전생, 현생, 후생, 3세의 죄를 씻고 이상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믿음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끊임없는 화장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장례 절차는 대여섯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화장 중에는 곡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분이 우리식으로 볼 때 상주라 할 수 있으며 가족분들 중 여성분들은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촬영 허용 거리 내에서 조심스레 찍었던 화장장 사진들을 다시 접하니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며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한편 갱지스강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과 순례객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디아라는 이름의 꽃등을 강에 띄워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른 새벽 배를 타면서 디아를 띄우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방문지에서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원을 빌어왔지만 뒤돌아보니 늘 사심을 가득 담은 때문인지 아쉽게도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더 맑은 심정으로 감사함만 가득 담아 소원을 빌어보았습니다. 최고 기온이 47도가 넘는 바라나시는 최저 기온 또한 1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고요. 강수량이 연간 1000mm에 가까운 변화무쌍한 기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로서의 바라나시는 그 이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날씨가 좋은 편에 속하는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에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힌두 축제가 진행 중이어서 강가의 층계인 가트와 그 주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인파에 가려 볼 수 없었던 힌두 제사 의식은 높게 설치해 놓은 중계 화면으로 그 아쉬움을 대신했는데요. 이슬람교도들이 메카를 순례하듯 힌두교인들은 평생의 과제처럼 바라나시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고타마 부다도 그의 첫 강론을 바라나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사르나타에서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세계 4대 불교 성지의 하나로 노기아원으로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 시절의 바라나시가 바로 카시의 수도였습니다.
바라나시는 또한 전통음악인 인도 고전음악 버나러스 가라나의 출발지이기도 하며 수많은 유명 인도 철학자와 시인, 작가, 음악가들이 그동안 바라나시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인들에게 있어 바라나시는 성지와 사원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수도로도 언급되는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특히 바라나시가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현장성이 강한 공간이다 보니 신비하고도 독특한 그 느낌 속에서 나를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 주저없이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시 인도는 소에 대해 아주 관대합니다. 오가는 길 어디에서든 소화기를 만날 수 있는데 대체로 순합니다. 지난밤에 인파가 사라진 조금은 한적한 이른 시간 모습입니다. 일출 무렵 어슴푸레하니 강 건너에 낙타도 보입니다. 순간 제가 잠이 덜 깬 줄 알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가트 주변에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인도 전역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미로와도 같은 골목길 주변에서 천 한 장에 의지하며 쪽잠을 자고 갠지스 강에 몸을 담그고 그물을 떠마시기도 하며 그들 나름의 성지 순례를 의미있게 수행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현실의 죄를 씻어준다는 갠지스. 신성한 강가를 만나 현실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의 힘듦이 아닙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은 새털처럼 가벼워졌으며 새로운 이상향으로 가는 짧은 여정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곳을 향해 노저어 가는 길들이 이젠 슬프지 않습니다. 아파하지도 않을 겁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희망 가득한 그곳은 바라나시입니다.